어머머머머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아이디어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게 기술력이거든. 같은 원리지만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게 기존에 있던 그 제품 맞죠? 아, 그러네. 네. 아, 대박. 바닥난방 있는 상태에다가 요즘 뭐 고급 아파트에만 있죠. 아, 이런 훌륭한 기술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진짜. 접어서 보관을 하시면 돼요. 비싸 보이는데 이거는 판매하시는 거죠, 당연히?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구매를 하시면 하나씩 다 챙겨드릴 거예요. 아, 진짜로요? 네.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 친구잖아요. 지금 안 보고 있었어, 계속. 이 확장되는 부분이 이제는 올라가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거든요. 이 모델은 기존의 텐트라반이라는 모델에서 벌써 검증이 끝난 거예요. 싣고 내리는 거는 샤워실 놓고 바닥 온돌 무시동 히터 에어컨 그리고 이제 뭐 3kg 인버터 그리고 200A 인산철 배터리 오즈매트까지 전부 다 지급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와 1790만원에 이 스펙이면은 이거 내가 만들어도 안 되겠는데?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대전에 있는 베스트메이크에 왔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불러주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전시장이 우와 엄청 깔끔해졌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긴 어디죠? 대전에 있는 베스트메이크라는 곳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누구시죠? 베스트메이크의 대표 박관철이라고 합니다. 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처음 뵙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오셨을 때는 저희 실장이 대신해서 촬영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베스트메이크는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네. 어떤 걸 취급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폴딩 트레일러와 카라반을 좀 전문적으로 취급했고요. 네. 올해 들어서 1톤 차량의 적재함이 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차박스라는 모델을 개발을 해서 판매와 뭐 AS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시장에 구경 갔다가 차박스라는 것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고 네. 또 이렇게 초대를 받고 저번에 왔었는데 네, 예. 참 구경 잘했어요.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죠? 대전 하소동 산업단지 내에 있고요. 산업단지 초입에 있고 여기는 뭐 대전 하고 금산하고 가는 드라이브 코스 그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네. 저번에는 처음 오는지라 이제 잘 몰랐는데 오늘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휴양림? 네, 맞습니다. 휴양림에 있는 여기 실제 휴양림이잖아요. 네, 맞아요. 휴양림 내 이렇게 공단이 있었나? 네. 이번에 뭐 새로 생긴 공단이고 그래서 캠핑카 취급하는 업체들도 좀 많이 입점도 돼 있고. 아, 예. 그렇군요. 자, 오늘 그럼 어떤 것 때문에 불러주셨나요? 기존에는 박스 형태에서 이제 외부 샤워 텐트를 이용해서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 소비자분들이 좀 의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네. 뭐 여성분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있는 집도 그렇고 그렇죠. 화장실 문제 아. 그래서 저희가 커튼 형태가 아닌 똑같은 박스 형태의 샤워 부스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이동식 화장실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차박스 욕실형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바깥에 예, 저기 외부... 보이네요 저기 네, 샤워 예. 저 친구처럼 샤워가 밖에 있었는데 네, 예. 이번에는 실내에 실내에? 예. 그게 원래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내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죠 텐트는 형식은 아니고 네. 캠핑카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벽이 서 있고 출입구가 있고 그 부분에 이제 샤워를 할 수 있고 이제 이동식 변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박스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1600에 2800 사이즈인데 레이아웃이 다 틀립니다 저희 쪽에 보시면 측면으로 출입할 수 있는 부분, 네. 이제 후면으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박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머지 모델들은 저희가 리뉴얼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굿잡TV를 통해서 안내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이즈는 같은데 출입 방식이나 측면이 열리는 방식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 다른긴 다른 거네요. 네. 다 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친구가 그러면 샤워실이 숨어 있을까요? 샤워실이 숨어 있는 친구는 뒤에 있는 이 모델입니다. 아, 이 친구요? 네. 이거는 지금 출고하려고 대기 중인 게 아니었어요? 아니고 지금 소비자분들이 싣고 내리는 거는 저희들은 당연히 알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시는 분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아, 그럼 대표님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넣고 빼는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죠. 이렇게 합석을 하시고 네. 아... 네, 지금처럼 다리를 이용해서 박스를 들어놓은 다음에 후진으로 해서 세우시면 되고 그리고 빼실 때에도 다리를 이용해서 네 군데 받쳐놓고 차만 빠져나가면 화물차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보니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네.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아리따운 사모님께서 예, 저희 집사람입니다. 네,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 방법은 네. 우리가 보통 카메라가 얼마 안 하거든요. 네. 그런 거 장착해가지고 직접 보면서 근데 카메라 부분은 좀 광각 같은 게 있어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 차라리 한 분
충분히 봐주시는 게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얘를 딱 쳐서 세게 쳐서 넘길까봐 아 그러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이 정도만 해주시면 이제 나머지는 내 발을 이용해서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 상하차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네요. 처음에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 폭에다 차를 넣는 것도 되게 어려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전면허 딸 때문에 후진하는 거 힘들듯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같이 가신 분이 한번 뒤를 봐주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내립니다. 아, 그리고 네. 이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동 공구를 이용해서 내릴 수 있게라고 해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전동 공구는 기존에 써봤는데 순식간에 내려가요. 아 너무. 예. 그러니까 저희는 공식적으로 여기를 5바퀴라고 안전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를 전동 공구 쓸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 때문에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 거. 되게 대부분 구매하신 분들은 내렸다 올렸다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구입하시는 분들이 제가 뵀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들이 한 열에 아홉이나 여덟 분들은 예. 대부분 생업이 아니신 분들 그리고 한 두 분 정도는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어 그렇게 심플하게 빠져요? 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장시간 세우실 때에는 네. 여기 보시면 락장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옆에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네. 얘를 빼서 여기도 잠궈 놓으시면 아 맞죠 네, 기억이 나고 잠가주는 맞아요 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만 딱 맞춰서 세우시면 돼요. 저희가 이게 틀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틀어져 있어도 이게 MC 우레탄을 깎아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범퍼를 만들어놨습니다. 아 이렇게 범퍼를 만들어놔서 닫아보면 이렇게 아 그렇게 알아서 밀리나 봐요. 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지금 이쪽은 들어가 있고 이쪽은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네 문을 이용해서 닫으면 닫아주시고 뒷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닫아만 주시면 됩니다. 음흠. 얘가 이제 범퍼가 문을 닫으면 지렛대 역할을 해가지고 알아서 자리를 잡아요. 아 이걸 밀어주나 봐요. 이렇게. 네 무게가 아래, 뭐 배터리까지 다 실리면 700kg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자리를 잡는 데에는 문만 닫으면 다 자리가 잡아요. 아 이 700kg짜리 무게인데도 요 문 하나만 이렇게 싹싹 밀면 그냥 닫혀요? 네 오, 그렇습니다. 신기하네. 주행을 하실 때에는 문을 다 닫으신 상태에서 라쳇을 이용해서 이제 고정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네 군데를 다 시키면 되는데 고정시키고 나서 그 용도만 아니라 이렇게 출입구를 들어가실 때 이 부분에도 사용을 하시면 돼요. 발판으로 아하. 이렇게 놓으면 발판도 되고 선반도 되고 어, 그러네요. 예. 지금 옛날에는 체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나 봐요. 봉고포토 기존에 있는 체인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적재함 높이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짝 들리는 식으로 가서 문을 열 때 간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드리는 이 라쳇으로 이 라쳇을 기본으로 나갈 거니까 이 라쳇을 이용해 자리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이건 완벽하게 평행을 맞출 수 있죠. 예. 조금씩 수정되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러게 장점이구나 이게 오히려 네. 이렇게 해서 출입구는 사다리 네. 같이 지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옆에도 마찬가지로 적재함을 이용하시면 대형 테이블이 돼요. 아 이거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별건 아닌데 어닝 펼쳐서 생활하실 때 편리한 거 이제 외부 샤워기인데 외부 샤워기가 아닌 다른 용도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어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별거 아닌데 예. 그죠? 그리고 어닝도 어닝 부분은 지금 옵션으로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기본 타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심지 작업해서 타프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타프 쓰실 분은 쓰시고 그 어닝 쓰실 분도 어닝 쓰시고 네 맞습니다. 아 요것도 아 이거 아이디어네 대표님 이거 네. 그쪽에다가 제가 달아놨어요. 아 센스가 있으시네. 확실히 오래 하시니까 대표님 그죠? 네. 실제로 대표님도 캠핑을 다니시죠? 캠핑 전 한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업이 자동차 정비였고 캠핑을 하다 보니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캠핑카를 제작을 하고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플로캠프도 이게 좋네요. 다리에 이게 자금장치가 기존에 뭐 피아막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돌리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잠궈주고 어,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예. 저도 피아막 걸 쓰고 있지만 네. 아주 불편해. 플로캠프 제품 퀄리티 상당히 좋습니다. 예. 어머머머머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오는 길이가 길게 나와요. 대표님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 약간 코치맨 느낌 나지 않아요? 예. 너무 재밌는데 진짜로? 어닝 높이는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만 사용을 하시면 지금 이 방식대로 쓰시면 다리를 세우는 것보다도 이렇게 동선도 더 넓게 확보가 되고 대표님 예 저 솔직히 예 샤워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았는데 네. 샤워실 보기 전에 이게 벌써 감동적인데요? 아 재밌다. 그래도 여기 어닝 심지가 있네요? 지금 어닝 레일을 기본으로 이제 달려서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심지 레일을 기본으로? 네 기존에 캠핑 하시던 분들은 타프 정도는 갖고 계실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심지 작업해서 여기에 걸어갖고 폴대 3개만 세우면 자립이 되니까 그 이용하셔도 좋죠. 그렇지 이거 어닝 안 설치하고 네. 그냥 타프 같은 거 끼면 훨씬 큰 공간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 또 타프 스크린 같은 걸 치게 되면은 네. 겨울에 난리 나겠네요 여기. 그렇죠. 저희가 타프 스크린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가로로 5m 40이 나오고요. 네. 앞으로 해갖고 3m 50이 나옵니다. 기존의 폴딩 트레일러에 사용하던 그거를 개조를 해서 여기에 맞게끔 만들었어요. 저희는. 와 대표님 재밌는 거는 이게 지금 지붕이 올라가는데 안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지붕 위에다가 또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샥
그게 연결되면은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지붕은 쇼바가나 이런 게 있어서. 아. 네. 지붕에다가 레일을 달기는 그렇고, 지금 이쪽에 설치를 해놓으면 높이 자체도 그렇고, 상당히 높아요, 높이도.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죠. 자리 잡다가 잘 안 맞으면 바로 시동 걸고 이동시키면 됩니다. 아, 지금 귀에 깜짝 놀란 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가 보통 피칭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맞아요. 아, 망했다 이러고 그냥 오늘 하루만 있자 이러는데, 이거는 지금 자리 마음에 안 드니까 바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선반을 매서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외부 샤워거든요. 네. 뭐 한전도 있고 USB도 있고 시동 충전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어, 대박. 여기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시동 충전 옵션 선택을 하시면 앤더슨 잭이 이게 방수 커버가 있네요. 그렇죠. 오. 이거는 아마 국내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저 처음 봤어요. 방수 커버요? 네. 네. 지금 저희는 다 이게 장착해서 나가요. 어,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게 기술력이거든요. 하나하나 재료 찾는 게. 그렇죠. 조합하는 게. 예. 전용을 써주는 게 다 좋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뭐든지 전용이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이쪽은 외부 샤워기가 있어서 네. 이렇게 물 쓰실 분들은 여기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 좀 많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외부 샤워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좋아요. 바깥에 뭐 강아지라던가 아니면 모래가 네. 묻은 신발을 그렇죠. 그런 거 좋은데 사실 이거 뺐다 끼는 것도 한국 사람도 귀찮아서. 그래서 제가 같은 원리지만 하나를 만들었어요. 어머머. 꽂아놓으면 여기서 틀어서 수도를 쓸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마음에 든다. 예.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닌데. 그렇죠. 이게 예,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대표님, 이거. 와, 앉는 사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대부분 보면 요걸 쓰는 것보다 이렇게 놓고서 음식을 손 닦을 때도 그렇고 네, 간단한 용도로 쓰기에는 참 좋을 것 같아서 요것도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 시중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 아이디어가 진짜 좋으시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중에 나오는 거지만 이게 힌트를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센스인데 이거 네. 공개하면 좀 안 좋은 건데, 그죠? 만들어서 쓸 수 있으신 분들은 뭐 공유하는 게 좋죠. 이런 부분들은. 예. 근데 하지만 내가 만들 줄 모르면은 여기가 어디죠? 대전 베스트 메이커입니다. 여기 오게 되면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렇죠. 아. 어, 이건 이제 실내에서 이제 오수 쓰는 거 한번 빼놓으시면 이렇게 되고. 아, 오수 드레인. 네, 이쪽은 이제 청수 주입구고요. 저희가 이제는 온수기를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100리터 청수가 들어갑니다. 아, 기본으로 100리터? 네, 기본 100리터. 네. 가격이 슬슬 걱정됩니다. 어, 이런 계단은 제가 네. 인터넷에 그렇게 뒤져봤는데 요거 어디서 구하셨나요? 이거 지금 국내에 없어요. 그죠? 예, 없어서 지금 들어오는 것도 소량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저희가 주문해서 바꾸고 있는데 뭐 중국산이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날카로워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지금? 네, 막 손이 다시 좀 날카로워서 그래도 정말 어렵게, 정말 어렵게 찾았습니다. 보관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와, 너무 좋아. 예, 요렇게 보관하시고 이제 알루미늄이라 무게도 가벼워요. 내구성도 튼튼하고 이런 거 알아봐 준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어, 뭐 사다리 줍니까 이 정도? 아, 너무 좋은데 이거? 비싸 보이는데 이거는 판매하시는 거죠, 당연히?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구매를 하시면 하나씩 다 챙겨 드릴 거예요. 아, 진짜로요? 네. 아, 나이스. 예, 라체라고 해서 다 같이 한번 챙겨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제가 뭐 달라고도 안 했는데도 막 주시네요. 예, 전 막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확장되는 부분은 기존 확장형이 있었으니까 이제 대부분 보시면은 이 확장되는 부분이 이제는 올라가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거든요. 이 모델은 기존의 펜트라반이라는 모델에서 벌써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올라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처럼 뚱뚱하지만 키는 193cm인 양반이 여기서 팔짝팔짝 뛰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튼튼한 걸 보장해주고. 예, 그렇죠. 이게 3명인가 올라가서 뛰었더니 뒤집어지면 뒤집어졌지 이게 부서지진 않는다라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목만 꽂아주시면 돼요. 네네네. 그렇죠. 이거 심플하죠, 이거. 예, 이 부분은 뭐 워낙에 안내가 됐던 부분이라 네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팝업되는 부분은 뭐 힘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고요. 쇼바가 있어요, 바깥에. 그래서 이렇게 한쪽 올려주고 그렇죠. 또 한쪽을 올려주고 여기를 한번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텐트가 울었던 것들이 피 잡히죠. 그렇죠. 네. 아니, 주름이 하나도 없네. 텐트도 저희가 면온방 텐트를 사용을 해서 별로도 없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그 제품 맞죠? 네, 그 모델이에요. 왜 달라 보이죠? 레이아웃이나 모든 게 바뀌다 보니까 새롭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하고도 개발하고 하면서도 다 완성시키고 나서 놀랬어요. 네. 네, 좁은 공간에 레이아웃도 그렇고 가구 배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니, 솔직히 네. 베스트메이커가 불렀을 때 네. 어떤 걸로 불러주셨지 했는데 예, 예. 도착하고 말씀하셨을 때 약간 실망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윗부분은 열어두시면 개방감도 상당히 좋아요. 아, 네. 그리고 여름에 선풍기 정도만 있어도 그냥 생활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그러니까 태양볕에다 세워놓고 그렇게 생활은 안 되시겠지만 그늘진 곳에서는 이 정도만 해서 해도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와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이 친구는 뭐 공기 순환은 뭐 기가 막히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쪽 창에 이제 우레탄 부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제 속마음을 읽으신 것 같아 지금. 아, 그래요? 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우레탄은 저희가 이제 많이 해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시간이 지나면 백화가 생겨요. 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레탄을 탈부착으로도 해볼까 생각했는데 탈부착을 넣게 되면 또 사이가 뜨다 보니까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우레탄은 과감하게 좀 삭제하고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우레탄은 없네, 우레탄은 장착 안 하셨네라고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원가절감 아니요 원가절감은 아니고 겨울에는 사실상 안 열겠구나. 그렇죠. 열진 않죠.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뭔가를 하게 되면 뿌옇게 김설이거든요. 맞아요. 뭐 폴딩 트레일러나 모든 거 써보셨던 텐트도 써보셨던 분들은 백화뜨면 보기 안 좋은 거 다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은 처음에는 좋은데 이게 좀 지나고 나면 허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그 돈 주고 가르려 그러면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창 정도는 넣고 이렇게 작은 창에서는 삭제를 하고 아래는 있어요? 네, 밑에는 넣습니다. 큰 창은 자 겉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오, 그렇죠. 알고 있는 우리 그 친구예요. 확실히 얘는 이 펼쳐놨을 때 뭔가 느낌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옆으로 확장이 되고 위로 확장되고 그리고 아 이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발코니가 형성되면서 이게 걸터 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표님. 네, 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걸터 앉으셔도 돼요. 네, 네. 그렇게 걸터 앉아도 되고 네. 만약에 밑에다가 의자 갖다 놓고 테이블을 써도 되고 테이블을 쓰셔도 되고 옛날에 포장마차 그거예요. 네, 포장마차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가셔가지고 여기 주방 세팅을 하시면 좋겠죠. 와 이거 욕심 생기는 게 이쪽으로 뚫어가지고 막 포장마차 하는 상상을 해보는데 이렇게 열리고 재밌을 것 같다 그럼. 네, 이쪽에 이제 포장마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겨울 같은 때 오뎅 꼬치 해놓고 진짜 떡볶이 해놓고 오뎅 떡볶이 순대 튀김 이거 놔두면 진짜 겨울에 잘 팔릴 것 같아요. 탐나는데 갑자기? 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이렇게 펼쳐지니까 확실히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희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 가지 단점이 들었다 나갔다 할 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신발을 밖에다 보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베스트메이커에서 지금 특별히 제작을 해서 주문을 해서 어닝이 여기에 지금 샘플은 나왔고 제작이 돼서 나옵니다. 여기 전용으로 해서 아, 뒤쪽으로? 네, 1m짜리 어닝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쪽마저도 이제 테이블로 사용하시면서 트론트를 적용하시면 공간도 활용할 수 있죠. 아, 이거 대박이다. 네. 오,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아, 예. 부담스럽지만 들어가 볼까요? 네 실례하십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신발을 딱 벗고 전 이 계단이 아 역시 내가 올라간 어떤 계단 발판보다 튼튼하다. 분명히 알루미늄이나 가벼울 거란 말이에요. 네 가볍습니다. 이것도 감동 먹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실내를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이제 샤워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요런 부분은 있는데 요것만 지나치게 되면은 아하 네 보이시나요? 기존에 나오던 차박스보다도 주방 공간도 훨씬 넓어졌고요. 그리고 잠도 성인 한 명은 넉넉히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여기서 충분히 한 명 자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도 두 명이 충분히 잠을 잘 수가 있죠. 대표님 여긴 바닥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실내 사이즈로 따지면 1100에 190이 확보가 됩니다. 이쪽 이렇게 제가 키가 174 정도 되고요. 발끝 안 닿고 머리 안 닿아요 지금. 그렇죠. 베개를 놔도 베개도 여기도 간섭이 없는 거죠. 이거 사이즈 확보가 되죠. 두 명 눕겠는데요? 예, 그냥 누워질 수 있죠. 그리고 이쪽도 충분히 한 명이 잠을 잘 수 있고 혼자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뭐 낚시를 가셨다 그러면 굳이 확장을 안 하고도 여기서만 잠을 주무실 수 있죠. 맞네요. 여기서 그냥 굳이 확장 안 하고 여기도 바닥 면적 길이는 190이 나오는 거죠. 이쪽은 2m 나와요. 아 2m 나오고 네. 아 그러네. 여기가 턱이 있으니까 2m 나올 수 있고 예예. 여기 폭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출입구 쪽은 한 75cm. 75cm? 예. 그리고 이쪽은 110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아 110이 좀 안 되고 되게 넓어 보이는데 그 110이면 넓은 거죠? 네, 넓죠. 야전 침대가 정말 큰 사이즈가 한 70 정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뭐 100cm면 하기야 뭐 우리나라 침상 규격이 캠핑카는 50cm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100cm면 두 명 넣는 건데 어떻게 봐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싱크대 쪽이 네. 싱크대 쪽은 저희가 여러 가지 좀 DP를 해서 좀 보여 드릴까 하다가 그냥 넓은 거를 보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렌지 정도만 한번 올려 봤고요. DC 냉장고. 아, DC예요? 예, DC 냉장고 적용했어요. AC 같은 경우는 좀 전기를 좀 많이 먹어서 금액적인 부분이 올라가더라도 DC를 적용하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 기존에 있던 차박스하고는 완전 다르게 DC 냉장고를 적용했습니다. 좋은 뜻이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게 저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 금액적인 부분. 네. 아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예. 냉장, 냉동이 되고 그리고 얘는 냉동 냉장 구분이 되긴 하지만 두 칸 다 영하 10도까지 낮출 수는 있어요. 아 이거요? 네. 아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콤프를 LG 콤프를 사용했다는 거. 이것도 플루캠프네. 네, 플루캠프입니다. 플루캠프가 브랜드를 플루캠프로 다시 맞아요. 만드시면서 네, 제품이 네.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기존에 있던 것들은 아닌 것도 있었다고 하면 지금 플루캠프라고 브랜드를 달고 나온 것들은 수입
다른 뭐 메이커보다도 정말 뒤지지 않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전략 자체가 지금 야마비 씨가 이제 현대자동차라면 이 친구는 이제 제네시스 같은 거죠. 아 그렇죠. 예. 플로캠프는 어, 딱 와닿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쪽은 전자레인지 돼 있고요.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네, 이쪽은 이제 수납 공간 해서 별도로 이제 문을 도어를 한번 달아 드릴 거예요. 이쪽 네. 부분은 밑에는 이제 청수. 이제 샘플 차량은 50m에 지금 이제 10m 온수기 적용이 돼 있는데 기본으로 이제 출고하시는 거는 100m 청수에 그리고 온수기도 설치하시게 되면 50m 청수통에 온수기 넣으면 60m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온수기도 있고. 네. 아 온수기는 옵션이에요. 아 온수기는 옵션이에요. 네, 옵션으로 판매를 하다 보면 온수기는 한 20% 30% 정도 선택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으시더라고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예, 온수기 이게 청수도 큰 걸 원하세요. 근데 청수 이게 안 쓰면은 냉수기든 청수든 온수든 동파될 수 있거든요. 겨울에 저희가 이제 사용하시면서 뭐 세워놨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사용하시면서 정말 동파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온수기가 없어도 사용하실 때 어느 정도 차가운 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청수통 바닥부터 해갖고 전체 보일러를 깔아놔서 청수도 미지근할 정도의 물은 나올 거예요. 차가운 물은 나오진 않고. 아 대박. 그러면은 바닥난방 있는 상태에다가 청수통을 올려놨어요? 네. 바닥난방을 청수통 밑까지 전체 다 깔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뭐 고급 아파트에만 있죠. 뭔가요? 화장실 바닥난방. 아 대박. 그럼 여기에 바닥난방이 있어요? 스타벅스 화장실에도 네. 바닥난방이 들어가서 맨발로 들어가도 차갑지가 않죠. 아 대박. 바닥까지 전체 다 온도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전부 다 가구 배치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네. 여기 모든 바닥 전체가 다 바닥난방이 있는 상태에서 네. 화장실도 온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냉장고 부분은 빠졌고요. 네. 온수까지 바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돌리면 전체가 다 따뜻하게. 아 냉장고 부분 또 일부러 빼셨구나. 그렇죠. 냉장고 부분은 셔내야 좋은 부분이니까. 그렇죠. 아 예, 재밌다. 그럼 여기가 춥지 않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슬리퍼를 신고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맨발로 들어가도 바닥이 차갑지는 않죠. 와. 지금 현재 서 있는 이곳하고 네. 화장실 바닥하고는 온도가 같다라는 거. 화장실도 신기한데 나는 이 청수통 위에다가 온수. 야, 이거 진짜 널리 퍼뜨려야 될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수를 안에다 넣으면 꼭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바닥 보일러나 청수 이렇게 올라오는 선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도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호스만 둘 게 아니라 바닥온들이 지나가는 호수 같은 걸로 이렇게 한두 바퀴 감아주면. 야, 맞죠? 예, 동파도 안 되고. 맞습니다. 예, 어차피 한 바퀴 내려, 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호수가 얼마 안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그거 얼어있으면 그 열기가 또 녹여주니까. 녹여주죠. 아... 예, 무시동 히터는 아시겠지만, 시동 켜고 10분 이내로 따뜻한 바람이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열 자체는 엄청나죠. 아, 이런 훌륭한 기술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진짜. 맞습니다. 아, 나 진짜 이거 오늘 너무 좋은데, 이거.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전기 코드 좀 부족하실까 봐 밥솥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빌트인. 야, HDC 다 있네요. 네. 핸드폰도 충전도 하시고 밥솥도 네.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구나. 밥솥을 쓸 수 있으니까 좋다, 이건. 네. 전기 밥솥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다 쓰시면 되고. 3kg 인버터하고 적용이 돼 있는데 쓸 수 있는 거는 에어컨 쓰실 때나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만 키면 되니까. 그렇죠. 예, 대기 전력을 먹질 않아요. 아, 이것도 에어컨은 또 근데 AC로 하셨어요? 에어컨은 DC도 장착을 해봤고 AC도 장착을 해봤는데 효율은 AC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적상기를 보시면 이쪽에 전기를 키면 얘가 먹는 양을 계산을 해요. 근데 얘가 콤보 돌거나 그렇게 되면 보편적으로 먹는 게 한 600 정도. 어, AC가. 그럼 DC용이랑 거의 같은 거네요? DC도 600 정도를 먹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굳이 DC를 에어컨을 장착을 하고 다 해봤는데 외부에 있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죠. 팬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맞죠, 맞죠. 예. 그래서 일체형으로 해서 장착을 한 거고 그리고 캠핑장 같은 경우 이제 노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면 옆집한테도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주는 것 때문에 이제 발전기를 안 쓰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나 시원하자고 에어컨 틀었는데 팬 돌아가는 그게 바람 자체가 아... 상대 옆집으로 가면 또 그것 또한 또 민폐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러네. 저희는 그냥 일체형인 걸로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을 켜게 되면 확장을 시키면 솔직히 뭐 덜 시원해요. 그늘 찾아서 얘를 그늘로 넣고 얘를 켜셨을 때는 시원하죠. 어 이거 한번 켜보실 수 있어요? 네. 와 지금 실내라서 찬바람이 바로 나와요. 이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세네요. 네. 스타벅스 사용하신 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면 에어컨을 켜셨다고 해서 위 창문을 다 닫으시면 안 돼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 뜨거운 열기는 위로 가거든요. 네. 여기서 한 한 뱀 정도씩 엽니다. 이 창문을.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바람이 계속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빼요, 위에서. 그래갖고 다 닫고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무시동 히터 또한 저희가 워낙에 좀 과한 용량을 썼기 때문에 겨울에 써보시면 이렇게 서있으면 숨이 차요. 아, 이거 무시동 히터가 들어갔어요? 네. 냉난방 기본으로 무시동 히터도 장착이 되어 있고, 바닥 온돌도 장착이 되어 있고. 아, 바닥난방도 들어갔고? 네. 바닥난방도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지금 이쪽에 보시면 바닥 온돌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는 연결되어 있는 온수 매트를 드릴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어컨을 켰을 때는 600W 전기를 좀 많이 먹는 편이지만 겨울철에는 무시미터를 사용하시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있잖아요. 네. 그 열로 물을 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렇죠. 아, 네. 그 설명을 해주시는군요. 예. 어차피 나오는 바람으로 물을 데워서 그 물을 순환을 시켜서 온도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전기를 먹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무시동 히터는 네. 열로. 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먹는 거는 단순히 그냥 냉장고, 패널에서 먹는 전력 정도, 그리고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했을 때 그렇게 먹는 거. 그 정도만 전기를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거 근데 엄청 시원한데요? 에어컨이요? 네. 예, 정말 시원합니다. DC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네. 그렇죠. 역시 훨씬 시원해. 네. 그리고 이제 장점이 있는 거는 냉방도 되지만 기능 중에는 스팟난 제습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 무시동 히터를 킨 상태에서 송풍을 돌리면 서큘레이터의 역할도 되기 때문에 굳이 막 뭘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죠 이제. 아, 선풍기를 안 써도 되겠다. 그렇죠. 송풍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도 사용하시면 돼요. 신박한 이거 되게 좋은데요? 네. 에어컨? 이 에어컨도 저희가 정말 선별해서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고르는 거, 그 아까 보셨듯이 방수 캡이라던가 네. 또 무슨 이런 거 하나 다 컨택하시는 게 대표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능력자시네. 에어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보면 좁은 데다 넣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실패했던 게 이제 가려지는 부분. 내가 과연 냉방이 돌아가고 있는지 송풍이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서 전화 주시거든요. 네, 에어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로 들어 올려서 이 부분을 커팅을 해가지고 여기서 컨트롤도 될 수 있게 리모컨도 되지만 전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 컨트롤러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주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우리 형님 유인들도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 터치 패널 막 이런 거 힘들어하셔. 아, 그렇죠. 네. 저는 이 싱크 볼이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마음에 들고요. 네. 에어컨 있고 바닥 난방 있고 네. 전자레인지 냉장고도 있는데 네. 그렇게 좋다. 근데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 친구잖아요. 지금 안 보고 있었어 계속 이때까지. 아, 샤워실이요. 아, 너무 볼 게 많으니까 이거 까먹고 있었어. 예, 예.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기존에 외부에다 텐트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렇게 화장실을 같이 넣었어요. 화장실을 사용하실 때에는 지금처럼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약간 느낌이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 텐트 트레일러 같은 거 파업되는 거. 아, 예, 예, 예. 그런 느낌인데요, 약간. 아, 예. 그리고 커튼을 이용해서 안에서 실내에 예, 샤워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돼. 그렇죠. 이것도 칸막이도 없어도 예. 솔직히 가족끼리 간 거잖아요. 아, 근데 제가 제작할 때 상담해보고 좀 했던 게 남자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끼리인데. 아, 그렇구나. 근데 아내분들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최소한에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즈는 700에 700정도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샤워를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아, 오히려 위에가 넓어지니까 괜찮네요. 네, 일부러 이렇게 위쪽을 어깨가 있으니까 아, 위쪽을 뺀 거예요. 대표님 정말 죄송한데 저처럼 생기셔가지고 센스가 엄청나신데요? 예, 그리고 벽에 앉았을 때도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려했어요. 무릎이 벽에 닿냐 안 닿냐. 그쵸, 닿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 지금 보시면 신뢰하겠습니다. 아, 예. 아, 그러네요. 예. 이렇게 뭐 자동차 막 리뷰할 때도 뒷좌석에 앉아서 앞에 무릎이 닿나 안 닿나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정도. 요걸로 하자, 주먹으로. 아, 그래요? 저희 주먹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어, 주먹 하나. 네. 어, 민망하긴 하다. 예. 아, 좋은데 이거? 그리고 이제는 다니실 때 샤워가 필요하시면 잠깐 냈다가 샤워를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안 뺄 것 같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저는 캠핑카 샤워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앉아서 하는 게 편해요. 그렇죠, 물도 안 튀게 앉아서 하는 게 제일 예. 편합니다. 어차피 이거 우리가 정리해야 되니까 예. 위에 물 튀는 것보다 예. 앉아서. 그리고 앉아서 닦는 게 이렇게 다 흘러내리고 이렇게. 맞아요. 그죠? 예. 아.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전에 카라반 사용했을 때 네. 고정식 변기가 아니고 이동식 변기 사용했거든요. 근데 뒤에 매달고서 이제 막 집에 도착을 했는데 네네. 저 기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왜요? 변기가 넘어졌어요. 오 마이 갓. 예. 근데 샤워실에 다행히 그때 샤워실에서 넘어졌으니까 그쪽만 청소를 했으면 됐던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포타포트 해가지고 넣어드린 것들이 있거든요. 실내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상상도 하셨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정말 주행하실 때에도 고정도 돼요. 플루캠프 거는 고정식 변기처럼 딱딱딱 고정이 되게. 어떻게요? 지금 고정을 저희가 안 시켰는데 네네. 바닥에 고정을 딱 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미. 아, 딸깍하게만. 네, 워터시식으로. 플루캠프 너무 마음에 드네. 그래서 플루캠프를 선택을 했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고정이 된다는 거를 보고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플루캠프를 선택을 했죠. 야, 이거는 그럼 이동식 변기지만 고정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고정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뒤에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카세트를 뺄 수는 없겠죠? 그건 안 되죠. 아,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샤워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네. 물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오, 없어요. 세면대도 없고 그러네. 샤워기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쪽에 아, 여기 있구나. 켜나와 있으면 그만큼이 또 공간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외부 샤워기 같은 걸 사용을 해서 피팅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만 주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피팅이네. 새로 보는 건데요? 예, 이 부분도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서 냉수, 온수, 집처럼 조절을 할 수 있죠. 이쪽에서 우와, 뜨겁고 차갑고를 조절을 하고 사용 다 끝나시면 얘만 빼서 이렇게 닫아만 놓으면 돼요. 이것도 플러그앤플레이예요? 아니에요, 얘는 독일 겁니다. 아, 대표님은 이런 거를 잘 찾으신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개발하고 하면서 공간 활용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샤워기를 사용할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가정용 샤워기 같은 걸. 근데 그렇게 되면은 돌출이 돼 있다 보니까 샤워 시간 길어야 뭐 20분, 30분인데. 30분 안 하죠. 네. 그것 때문에 돌출이 돼가지고 화장실 사용할 때라든가 앉아서 볼일 볼 때 불편함이 생길까봐 아예 그냥 외부 샤워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냉온수 조절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했죠. 너무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 예. 존경합니다, 진짜. 예, 감사합니다. 오. 지금 보시면 등 자체는 이렇게 터치등을 사용을 했고요. 디모 기능이 있는데 디모 기능은 거의 뭐 사용 안 하실 것 같고 끄시면 되고 화장실 가실 때는 단독으로 변기. 여기도 단독이야? 예, 여기만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샤워실 쪽에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요? 좋아요. 근데 이 부분은 선택으로 그냥. 아, 선택으로? 네. 내실 수도 있고 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빼신다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 튀기고 뭐 한다고 그래서. 아니, 대표님. 좋은 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요? 왜냐면 똥 쌀 때 바뀌어 올 거 아니고. 그렇죠. 저는 답답한 게 싫어서 그런가? 저 창문 많고 막 이런 게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상담해보고 내부적으로 회의하고 해보니까 굳이 얘는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으로 정말 난 필요하니까 난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래요? 네. 그럼 얼마 추가? 저 창문 넣어놓고 돈 달라고 그러면 제가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지금 금액 자체가 지금 워낙에 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저 부분은 비용을 받진 않겠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 다 한다 그러죠? 대표님. 예.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잘 봤어요. 네. 근데 제일 걱정되는 궁금한 게 있어. 궁금한 게 그게 뭐죠? 금액이 궁금합니다. 금액이요? 예. 금액은 저희가 산출하면서도 정말 유튜브 찍고 나면 저는 댓글 많이 봐요. 네. 거품이 많다, 아직도 뭐 빠져야 된다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샤워실 놓고 바닥온돌 무시동이터 에어컨, 그리고 이제 뭐 3kg 인버터, 그리고 200A 인산철 배터리, 온수매트까지 전부 다 지급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네. 별도로 이제 어닝만 옵션 사항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 어닝은 별도 옵션으로? 네. 네. 지금 굿자 TV 방송 찍고 연락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스대 한정으로 해서. 네. 부가세 포함해서. 네. 1790만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되게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1790만원에 판매를 하고 5대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판매가를 209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 2090만원? 네. 300만원이나? 네, 300만원 할인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1790만원이면은 네. 너무 싼 거예요. 적어도 한 2,090만원 정도니까 2,000만원 정도 때를 받아야 생산하면서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5대 정도 과감하게 1,79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표님. 네.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5대 가져가신 분들은 땡큐겠지만 네. 와, 1,790만원에 이 스펙이면은 이거 내가 만들어도 안 되겠는데? 그렇죠. 지금 아마 박스만도 저희가 판매를 하잖아요. 네네. 96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박스만도 판매를 하는데 그렇죠. 지금 1,790만원 정도 맞추실 거면 에어컨, 히터, 바닥난방, 뭐 냉장고 정도 넣으면 그 금액 나와요. 어디 가나. 그렇죠. 예, 배터리하고 인버터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금액은 나와져 있는 거니까. 이게 배터리 인버터가 없는 건가요, 그럼?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죠. 네, 200A 인산철. 예. 네. 그리고 3kg 인버터 포함된 금액으로 1,790만원 말씀드린 거예요. 이야, 배터리가 약간 작은 것 같지만 그거는 알아서 늘리시거나 아니면 태양광으로 보충하시면 충분하게 네.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오시면 캠핑 스타일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200A로 충분히 되시는 분이 계시고 맞아요. 더 늘리셔야 될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유튜브 봤더니 뭐 어디서는 600A가 들어있으니까 나도 600A. 이건 옳지 않고 저희하고 상담하면서 저희가 이제 커버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 해갖고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진짜 와, 네. 열심히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감동 먹었네. 네. 대표님의 그 이 셀렉하는 그 아이템들 자체도 되게 감동이었는데 네. 크나큰 마지막에 한 방 훅 감동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죠? 대전 베스트 메이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존에 있던 차박스인데 기존에 있던 차박스랑 너무 달라요. 보시면 이렇게 요런 데크가 생기고요. 발코니 그리고 어닝을 펼치면 이렇게 큰 넓은 공간이 나오고요. 옆으로 확장했을 때 요런 공간이 있고 밖에서 봤을 때 요런 느낌입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화장실과 샤워를 할 수 있는 볼륨과 그런 공간이 있고요. 여기 싱크대와 요렇게 전자레인지, 냉장고, 무시동 에어컨, 무시동 히터, 바닥 난방, 청수, 100리터에 이런 게 다 해서
얼마라고요? 2천만 원이 아니고 1,790만 원에 요거를 판매하신대요. 하지만 다섯 대만. 서두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